논밭으로 오세. 못 가나? 이런 데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눈이요, 저기도 눈이요. 자, 이번에 그 태백에 풍부하게 내린 눈도 역시 때가 되면 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푸짐한 눈을 보면서 혹시 시원한 느낌을 받으시라고 눈 살펴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살펴보기.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 정상적인 그런 운전을 해야지.
괜히 차라도 깨먹으면 남은 손해지 뭐. 도깨비 태백의 눈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흰눈의 고장, 여름에는 태백산, 한백산, 금대봉, 은대봉, 철쭉의 고장. 그것뿐입니까? 연화산의 철쭉, 백병산의 철쭉. 자, 가을이면은 단풍이도 멋있게 물들기 때문에, 아니지, 여름, 철가운 여름. 모기도 없는 철가운 태백. 여름에 여러분 태백으로 놀러 오세요. 도깨비가 일하다가 가끔 뭐 태백에 모기도 없다는 둥 있다는 둥 뭐 자꾸 이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있긴 있는데, 아, 다른 데처럼 뭐 그렇지는 않고 1년에 한 번 물릴까 말까. 운이 좋으면 아예 한 번도 안 물리고, 운이 나쁘면은 이 10월달쯤 돼서 한 번 물리고 막 이런 실정인데. 아, 여기도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눈이 실실실 태백 하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열심히 일을 하던 과정에 그 도깨비 택시에 승차하신 몇 팀이 도깨비를 알고 있다, 당신 영상을 보고 태백을 왔다, 아, 이래가지고 어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이 저 태백의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또 남은 뭐 몇 팀이라도 더 오시게 하는 그 역할을 좀 일부 했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어제는 기분이 딱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이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저 아가 저거 뭐 좀 뭐 잘못된 아가 아니냐, 응? 쓸데없이 말이지 맨날 궁시렁 궁시렁 이러고 댕겼는데, 상태가 좀 뭐 그런 아가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저 관광객 님들을 오시게 하는데 상당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